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키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치대를 소개할 건데요. 요거는 보조 배터리 요거 거치대인데, 여기에 이렇게 하고, 충전시키는 구멍이 있고, 막 이건데, 한번 요거를 사용해보시면요,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잘안 보이신다는 점이에요. 손도 잘안 보이고, 그래도 좀 손가락들은 보이지만, 높게 올리면 잘 보이겠죠? 자, 첫 번째 타자. 이거는 삼성 케이스래. 삼성, 네. 보조 배터리 요거. 충전하는 거. 케이스였고요. 자, 이번에는 제 친구가 아까 전에 와서 가위로 요거를 잘라줬어요.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서 이거를 한번 사용하면은 거치대가 된다는 거예요. 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믿어봤더니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. 한번 보시면요. 이렇게 돼요. 진짜 이렇게 되죠. 신기하죠? 네, 죄송해요. 네, 뭘 뻔했다. 요거 제가 지금 손이 좀 이상하거든요. 아, 근데 그래도 요렇게는 위에까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이고, 오, 여기 식수도까지 보이네. 자, 이번에는 네, 두 번째 타자 종이컵이었고요. 종이컵을 일단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똑같이 여기에 길이가 똑같이 맞게 가위로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휴대폰에다가 놓으시고, 한번 잘 되시면은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타자! 마지막 타자인데요. 마지막 타자라서인지 두근두근거리죠? 자, 먼저. 거치대를 잠시만요. 이걸로 한번 끼고. 자, 요거예요. 요거는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로 판 휴대용 거치대인데요. 거치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무게는 좀 나가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요걸로 한번 끼겠습니다. 자, 저는 맨날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책이나 막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려야지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니어처도 안 보이고 손가락은 보이지만 손 이런 거다안 보이잖아요. 근데 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손가락이 보이고 손바닥 막 그런 것들도 다 보이니까 괜찮죠?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책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좀 높게 보이니까 높게 보이고 만약 책을 안 쌓고 그냥 여기 바닥에다가 냅두면요 안 보여요. 손가락밖에 안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잘안 보이죠. 높은 것도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위에다가 책 위에다가 올리면은 여기 이렇게 높은 것도 아까 전처럼 높은 것도 잘 올라오죠. 네, 요거는 이렇게 생겨서 지금 카메라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생겨서 전 미니어처 만들 때마다 이런 거를 맨날 찍고 그리고 책상에다가 이런 것들도 계속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. 이런 거 사용할 때도 대부분 있어요. 막 소개할 때막 그런 거 춤출 때는 아니고 춤출 때는 이제 안 올릴 거예요. 아무튼 이런 거할때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거는 지금 안 사용해봐서 아직 안 사용해봐서 언제 쓸지도 모르고 만약에 쓴다면은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해서 휴대폰 거치대를 소개하였는데요. 휴대폰 거치대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. 요거는 진짜 간편해요. 진짜 완전.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. 요거를 이제 가위로 이제 잘라주세요. 네모나게. 이것도 네모나게 일정하게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휴대폰을 넣으면, 아, 일정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가볼게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 케이스를, 거치대를 소개하였는데요. 네,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무엇이 좋은지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좋겠네요. 네,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. 그럼, 바이바이. 안녕, 여러분들, 굿바이.
바이바이.